지난해 이맘때죠? 마트마다 생수가 동이 났던 대구 수돗물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과부라화합물이 다량 검출되면서였는데요. TBC 첫 보도 이후 과부라화합물이 법정 수질 감시 항목에 포함됐고 구미공단 업체들의 원천 배출량도 제한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먹는 물 안전관리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박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대구 수돗물에서 다량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름도 낯선 과부라 화합물이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지 1년. 환경부는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부라 옥탄산 등 과부라 화합물 3종을 수질 감시 항목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수돗물 사태 이후 대구시는 이곳 낙동강 원수와 정수에 대해 과부라 화합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문제가 됐던 과부라 옥탄산과 과부라 핵산 술폰산은 모두 먹는 물 권고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초미량만 검출되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의 배출 자체도 환경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과부라 화합물 배출원이었던 구미공단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벌여 배출 사업장 명단을 등록하고 원천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구미 지역 폐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외관 수질 안전 측정 센터를 운영합니다. 특히 낙동강 매곡과 문산 정수장에는 과부라 화합물을 걸러낼 수 있는 활성탄 정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빠르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과부라 화합물이 포함된 원료는 다른 물질로 모두 다 대체를 하고 활성탄을 투입해서 과부라 화합물을 저감한 조치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먹는 물 감시 기준 미만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과 구미공단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 용역에 각각 들어간 상태입니다. 굳이 취수원 이전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수원을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용역 결과에 포함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향후적으로는 계속 진행해야 나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해 지난해 각 가정의 수돗물 수질을 검사해주는 서비스에 970여 가구가 신청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TBC 박정입니다.